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했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공식 발표한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값은 오히려 두 자릿수로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표본을 확대하면서 신축 아파트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인데 아파트값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640여만 원. 한 달 전보다 11.3% 올라 통계 표본 조사 이후 처음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광주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구군별로는 신규 아파트가 늘어난 서구가 21% 가까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달서구와 달성군, 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수성구는 평균 매매 가격이 7억 원에 육박했고 중구는 5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부터 통계 표본을 17,000여 개에서 2배 이상 늘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 민간기관에서 조사한 대구 지역 평균 아파트값은 3억 8,900여만 원으로 부동산원 조사보다 1,680여만 원 적었습니다. 거래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호가가 사실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시세 데이터와 더불어서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시장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통계 표본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합니다. 신축 아파트들이 새 표본에 포함되면서 지역별로 편차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매시 표본 중에 신규단위치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평균 가격 측면에서 오는 거지 실제적으로 가격 변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통계 표본 확대가 아파트값을 둘러싼 불신을 없애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잣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